WBC 복지TV 전문방송과 전북연합신문은 지난달 28일 업무 협약 시가 갖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WBC 복지TV 전문방송 김태훈 사장과 전북연합신문 전성수 사장은 이날 협약 시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발빠른 소식을 함께 전하는 데 앞장서고 기획기사, 정보 제공 등에 있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1일 하소 백년 축제로 유명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청운사에서 영원한 평화를 주제로 2024년 괴불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괴불 탱화는 전북 무형문화재 27호 탱화장 도원 스님과 제자들이 함께 3년여에 걸쳐 제작한 것이며, 전통 한려인 색채와 당채로 채색된 괴불은 면100% 옥양목에 한지를 12번 배접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청운사는 괴불 문화의 날을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고, 지난 31일 행사에서는 안식과 쉼을 느낄 수 있는 법회, 작법 공연을 시작으로 청하마을 주민이 풍년을 기원하는 헌공과 현악 삼중주 앙상블 공연, 도원스님의 붓 퍼포먼스, 부토, 사자춤, 사물판굿 등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정운사 주지 도원스님은 괴불 문화의 날 행사를 통해 삶과 죽음, 생로병사에 대한 성찰과 열반사상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지역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며 풍요로운 김제 청하면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이었습니다. 지난 27일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회는 종합운동장 선수 대기실에서 2024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는 총 10명의 단체장이 참석했습니다. 자격 도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바둑협회가 새롭게 가맹단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의정부시는 조만간 그 세계 바둑 경기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장애인 바둑협회도 역시 그 일원으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우리 의정부가 바둑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할수 있는 그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어떤 사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복지사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 현황, 감사 보고, 감사 선임, 업무 협약 체결 등의 사업 보고에 이어 장애인 바둑협회의 정가맹 등록단체 인준안 의결 확정으로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의 정가맹 단체는 총 16개로 소속 장애인 활동 범위가 좀더 넓어졌습니다. 각 종목별 단체장들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 과정의 애로사항을 서로 나누며 단체별 대회 추진 계획,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여 준비 사항 등을 의논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재정 지원이 어려운 가운데 시민들의 작은 후원이 이어져 장애인 체육회의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정, 인력 모두 더 넉넉히 지원해야 할 장애인 선수들의 체육활동 지원은 올해도 줄어든 상황, 더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 25일 의정부시 작은 공간에서 한 시민단체가 4월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와 함께하는 신문십답 이색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20여 명의 시민, 의정부 갑 국회의원 후보, 의정부 을 국회의원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후보자들과 시민들이 깨끗한 공명선거와 정책 수립 집행에 있어 시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는 4명의 후보자에게 같은 질문 10개를 제시하고 진실한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후보의 삶을 나누며 의정부 시민들의 삶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큰 과제를 위한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 후보자와 가까이 마주앉아 의정부시 각 지구에 꼭 필요한 변화를 위한 계획을 상세히 들으며 신중한 선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충북 청주시는 지난 22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드림스타트 기초학습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이영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초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청주시는 기초학습 지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는 기초학습 지원 대상 아동의 교재비를 연 300만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매년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드림스타트 아동의 학습 및 자립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은 지난 19일 무신천 일원을 찾아 벚꽃 개화기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신 부시장은 무신천 변에 마련한 현장 공부를 방문해 벚꽃 개화기 준비 상황을 살핀 후 청주대교에서 제1온천교 구간의 하천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신 부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많은 시민분들께서 무신천을 방문해 벚꽃을 즐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파 밀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청주시 무신천 벚꽃 개화기 안전관리 추진기간은 20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중 제2회 청주 푸드트럭 축제와 제21회 청주예술제 등 다양한 지역 축제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엄가은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9일 2.4 집단 행동이 장기화됨에 따라 병원, 소방 등과의 응급의료 협력 강화를 위하여 충북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본부, 보건소, 충북응급의료지원센터, 15개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비상진료 체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응급환자 수용 곤란 사례 등 병원 이송 체계를 점검하여 중증도별 분산하여 수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지역 완결적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및 소방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유지해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권역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응급의 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적극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방본부에서도 응급실 과밀화 완화를 위해 경증 환자는 관내 종합병원급 이용을 안내하는 등 병원 이송 체계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GTV 뉴스 은가은입니다. 동양화에서는 먹으로 그린 그림에 엷은 채색을 더한 것을 수묵담채화라고 합니다. 먹의 농담 효과를 기본으로 하되 보조적으로 여러 가지 색상을 함께 하는데요. 특히 색을 10개 칠해 바탕재가 비치도록 투명하게 표현합니다. 한국화를 그리는 표승은 작가는 그림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내길 바랍니다. 작가는 한없이 되뇌이고 살아온 우리 삶의 길을 다시 돌아보며 애써 향기를 갖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빛깔을 갖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회고합니다. 이에 애써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향기 바로 삶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작가는 오늘도 붓을 듭니다. 화지와 대면하는 것은 두근거리면서 두려운 일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자신을 그림에 그려놓고 또 자신을 보여준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와의 대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죠. 여기가 저희 작업실입니다. 와.
인물 위주의 작품을 통해 학창시절 그리던 풍경이나 꽃들에서 벗어나 작가가 보는 인물들, 그리고 작가의 삶의 향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내가 스며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내 인생에 다 받아들이는구나. 아무 거부감 없이 이 사람이 꽃향기가 나면 꽃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무 향기가 나면 나무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향기를 받아들이고 모든 색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나의 색은 무색, 무미, 무취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어떻게 보면 주변과 어우러지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향기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향기를 알게 된다면 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나의 향기를 알 수 있는 시간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머니를 저희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어릴 때부터 나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저희 그림에서도 그 따뜻함이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작가는 매일매일 용기 내 자신을 마주합니다. 삶이 인생이 되고 예술이 되는 시간. 이 시간을 통해 작가는 작품의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고 합니다. 애써 꾸며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삶에 녹아 묻어나는 향기. 바로 작가가 말하는 삶의 향기인데요. 정해진 길도 아닌, 목표가 있는 길도 아닌, 그저 걸어가는 이 길에서 작가는 그림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맞이합니다. 그림을 통해 삶의 향기를 배우는 표승은 작가는 오늘도 붓을 잡고 작가 자신의 향기를 찾아 삶을 되돌아봅니다. 복지TV 뉴스 김서연입니다.